슬픈 고민, 행복한 고민, 그리고 쓸데없는 고민까지 혼자보다는 함께 생각하는 게 좋겠죠?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다오 김예인의 고민세탁소 출발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책에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하는 40%의 걱정거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22%는 되게 사소한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진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럼 96%가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진짜 쓸데없는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고민세탁소 인생의 96%를 차지하는 쓸데없는 고민 이야기 나눠봐요. 노래 듣고 올게요. 나는 읽기 쉬운 마음이야. 당신도 쓱 훑고 가셔요. 달랠 길 없는 외로운 마음 있지. 머물다 가셔요. 내게 긴 여운을 남겨줘요. 저보여 언젠가 또 그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곡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김예인의 고민 세탁소입니다. 오늘은 진짜 좀 쓸데없는 고민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했잖아요. 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수연 씨 나와 계십니다. 수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크게 다름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이 별거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은 고민? 맞아요. 쓸데없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진짜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한다고 하는데 또 설레는 거예요, 제가. 아, 또 설렜어요? 매주 설레지만 또 설렜어요, 제가.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은근 또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아, 우리 쓸데없는 고민 또 뭐가 있지?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쓸데없어서 고민이 생각 안 나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이게 고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무의식에 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인 씨께서 오프닝에서 삶의 96%가 쓸데없는 고민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네. 너무 공감되고 아, 내가 오늘도 4%의 쓸데있는 고민과 그리고 96%의 쓸모없는 고민들로 하루를 채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예요. 저도. 그럼 생각보다 96%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전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아, 진짜 걱정 고민 많이 하고 산다. 사실 저는 별명이 약간 집에서 고민 걱정 인형이었거든요. 아, 왜요? 왜요? 걱정 고민이 너무 많아서 엄마가 아, 지어줬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도 항상 수심에 차 있어가지고 그 별명 지어줬는데 오늘 이 얘기하면 되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지금 제일 자주 하는 고민? 사실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하기도 애매하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먼저 스타트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수연 씨는 요즘에 좀 제일 자주 하는데 쓸모 없고 하찮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난 이 고민을 매일 한다 하는 거 있어요? 아마 모든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뭐예요? 진짜 너무 사소해서 약간 얘기하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인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가면 신상 음료를 먹어볼까? 아~ 있는 별다방. 그 신상 네. 그 음료수 어떤 거 먹어볼까? 이렇게 어~ 고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요. 고민하면서 신상 음료수를 먹어볼까? 아니면 늘 마시는 좋아하는 음료를 마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전 요새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공부를 집에서 할까? 나가서 할까? 진짜 별거 아닌데 은근 고민 많이 돼요, 이게. 그쵸, 되게 별거 아닌데 계속 고민하면서 누워있는 거예요. 아, 나갈까? 말까? 맞아. 아, 고민... 카페에서도 아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고 아 맞아 맞아 신상 음료를 마실까 아니면 원래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이렇게 아, 생각하는 맞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시즌별로 새로운 음료수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마다 고민해요 사실. 사실 예인 씨랑 저는 되게 성격이 비슷한 듯하면서 다른 부분이 예인 씨는 이제 신상 음료가 나온다 하면 다 맛봐야 되시는 스타일이시죠? 맞아요. 저는 궁금해서 일단 먹어봐야 돼요. 맞아요. 저도 예인 씨랑 이제 지인이다 보니까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거나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항상 가면 저는 맨날 시키는 아메리카노를 시키고 이제 예인 씨는 항상 새로운 거. 맞아요. 그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나 아니면 그 뭐야 시즌 음료. 맞아. 먹어보고 싶은 걸 항상 시도해보셔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신기해하는 약간. 그리고 이제 약간 궁금했던 게 다른 거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면 고민은 하는데 결국엔 돌아가서 저는 그걸 먹잖아요. 저는 돌아가서 저는 프라푸치노 스무디 저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이 되게 뭔가 약간 재밌긴 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점심 고민이라고 치면 이거 진짜 이거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점심 그쵸? 고민. 점심 뭐 밥 먹는 거라고 하면은 뭐 자취생 분들도 그렇고 본가에 있으신 분들도 뭐 이제 저희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는 나이니까 지금은 그쵸. 뭔가 메뉴를 고른다라고 했을 때 집밥을 먹는 게 아니라면 혹은 집밥을 먹어야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 집밥도 고민이에요. 아 남아있는 집밥을 해치워야 되나 아니면은 새로운 걸 시켜야 되나 근데 또 새로운 거라고 해도 별거 다를 게 없는 게 메뉴가 항상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아,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이게 편한 줄 몰랐어요. 그 급식 나오는 게. 그쵸. 그 시간표대로 매번 막 아 이날은 이게 좋아 이날은 이게 싫어라고 말을 했는데 막상 내가 차려 먹으려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다 저의 주변에 자취하는 친구들이 진짜 정말 많은데 자취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너는 본가에 사니까 그나마 집밥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아 엄마 아빠가 반찬 해놓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는 본가에 사니까 그 정도의 고민을 하는 거고 우리는 더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 아, 그게 약간 그쵸. 배달 음식을 어떤 걸 먹을까?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혹시 예인 씨는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킬 때 나만의 팁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고른다는 과정이 있을까요? 저는 배달 어플을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네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를 해서 바로 시키는 편이긴 해요 그럼 약간 항상 먹는 단골 가게 어떤 음식에 대한 단골 가게가 있으실까요? 그런 편이긴 해요 시켜 먹을 때는 그리고 막상 또 배달 음식으로 또 시도하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쵸 아, 또 그런 거는 시도하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카페는 항상 새로운 맞아요. 류를 시도하시면서. 또 그건 그렇네요. 배달을 좀 자주 안 시켜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음식 선택할 때 좀 전 먹는 거 대충 귀찮아하거든요. 먹는 게 귀찮다고요? 그래서 너무... 대충 먹어요. 어... 대충 먹다 보니까 아 그냥 아,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집에 있을 때도 뭔가 사실 다른 거 먹고 싶거든요. 네네. 아 내가 뭐 하다못해 계란후라이도 부칠까? 근데 그게 또 귀찮은 거예요. 그냥 있는 거 꺼내 먹자. 대충 있는 거 먹고 배달 시킬 때도 사실 다른 거 시켜보고 싶은데 아 귀찮아서 그냥 먹던 거 또 먹자. 이런 약간 편이에요. 주문 내역에 들어가서 원래 시키던 걸 다시 시키는? 네. 전화를 하거나?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 뭐 오늘은 중화요리 먹었으면 내일은 그냥 뭐 이제 패스트푸드 먹고 약간 이런 사이클은 있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음식의 목록만 바꾸시고 먹는 건 항상 그대로이신 거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의외로 카페 같은 데 가서는 새로운 걸 시도 안 하는 편인데 음식을 먹을 때는 되게 다양하게 먹는 편이거든요. 그럼 되게 고를 때 더 오래 걸리겠네요, 시간이? 그렇죠. 전 아무래도 진짜 비교도 많이 해보고 어플도 어플도 여러 가지 어플 있잖아요. 배달 어플이. 그럼 배달 어플 여러 개를 펼쳐놓고 다 내가 봐요?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은지 먼저 정해요. 중화요리면 중화요리, 떡볶이면 떡볶이 이렇게 어떤 목록을 정하고 그거를 이렇게 펼쳐요. 서치를 해서 떡볶이 이렇게 하면 주르륵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별점이 제일 높은 걸 먼저 보고 그 안에서 몇 개를 추린 다음에 후기를 또 들어가요. 아 후기 중요하죠. 후기를 들어가서 후기에서 또 별점이 다섯 개지만 맛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못 먹겠어요. 진짜요? 근데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실패하는 게 두려우니까 오히려 엄청 많이 서치를 해보는 것 같아요. 서치를 해서 후기 다섯 개에서 후기가 좋다. 그러니까 뭐 별점 다섯 개에서 후기가 좋다. 이렇게 하면 그 후기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이 많이 시켜 먹은 목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위주로 약간 시켜 먹는? 아, 그 메뉴 선택 하나까지 진짜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네, 약간 그런 말 있잖아요. 음식을 선택하는 건 되게 저관여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음식은 되게 음식 자체가 돈이 적다 보니까 1년의 과정이 되게 짧잖아요. 뭐 노트북을 살 때보다는 그쵸, 음식을 맞아요. 고를 때 훨씬 더 적은 돈이 드니까 그냥 한번 시켜보고 맛 없으면 다음번에 안 시켜 먹으면 되지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오히려 노트북은 오히려 저는 사람들이 사라는 걸 사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근데 오히려 음식은 내가 좀 더 안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저거 더 서치를 해보고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한 끼가 되게 소중해서 엄청 많이 찾아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음식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음식에 되게 진심이시다. 맞아요. 제가 음식 한 끼를 먹는 게 되게 진심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 음식 얘기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2부에는 또 다른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다가와 마음을 부서주시려 너무나 이 발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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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너무 시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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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보며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차 몸이 떨려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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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겨도 너무 찌겨 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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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널 사랑해 hey, yeah, hey, yeah, fire, fire. 오 아가씨 yeah, yeah, warning, warning. No, no. Hey, yeah, hey, yeah, fire, fire. 시간 있어? Yeah, yeah, warning, warning. No, no. 눈부신 햇살이 달콤하게 다가와 새파란 파도가 상큼하게 밀려와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때
달콤달콤달 난 사랑에 빠졌어 처음엔 몰랐어 그렇게 난 반했어 난 그대 정말 난 그대 미쳐 생각지도 못했어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테인션 나우 김예인의 고민 세탁소입니다. 우리 1부에서는 좀 쓸데없는 고민 중에 음식 고민 얘기를 나눠봤어요. 2부에서는 조금 가정을 많이 하잖아요. 2%. 그래서 좀 집 고민? 이런 거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고민이라는 게 물론 이제 자가 주택 마련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고 그러니까 집 마련 말고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뭐 내 방 꾸미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상 좀 많이 저는 요즘 많이 하거든요, 사실. 사실 저도 많이 하죠. 저희 둘 다 이제 취준생의 입장. 약간 독립을 할 고럴 무렵인데 그래서 좀 이런 고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있다는 가정입니다. 서울에 뭐 직장이 있다고 치면은 서울에서 뭐 자취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돈을 좀 아낄 것이냐 맞아요. 근데 이거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이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도.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나갔어요. 독립을 했는데 돈이 잘 모이지 않으니까 또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다시 들어가야 되나. 근데 아시죠? 나오는 순간 들어가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맞아요. 근데 우선 부모님이 받아주실지 아닐지 몰라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게 살아도 나와 있어도 그러니까 부모님과 살아도 혼자 있어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이게 반복되는 고민. 고민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말을 하고 싶었는데 고민이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도 옳고 틀린 게 없는 것처럼 그쵸. 선택을 했을 때도 이거를 했다고 해서 후회가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후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 속에 항상 우리가 갇혀있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막상 이게 해도 안 해도 또 고민이 될 때가 있긴 해요. 그렇죠. 막 아,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그냥 하고 후회할까? 아, 맞아, 이런 맞아. 생각도 많이 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하다가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했다가 진짜 크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생각 때문에 무섭기도 하고 혹은 다른 선택지가 있을 때는 다른 선택지를 고민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니까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가정으로 이제 집에서 나 혼자 과정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네네. 어떤 고민 제일 많이 해요? 저는 사실 자취에 대한 로망이 되게 굉장히 있는데 그리고 또 약간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로 자취를 뭐 서울로 회사를 구하게 된다면 자취가 통근이 아무래도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 보니까 통근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작더라도 지금 본가보다 훨씬 작고 뭐 없더라도 그냥 조금 나의 편의를 위해서 자취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항상 하는 생각은 제가 유학을 다녀왔다 보니까 자취의 경험이 있기는 해요. 그쵸. 그때도 항상 생각했죠. 언제든지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으니까 물건을 조금만 사자, 수연아. 조금만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을 딱 마주하고 나면은 내 공간이니까 오롯이 내 취향으로 꾸미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그런 건가요? 약간 뭐라고 하죠? 그 미니멀리스트? 미니멀리스트, 약간 맥시멀리스트 요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굳이 나는 이거를 고른다면 어떤 걸 추구해요? 저는 너무 명확해요. 저는 미니멀리스트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는 맥시멀리스트. 저도 이지 않을까. 저는 정말 유학할 때 그 화장실에 보면은 물 튀지 말라고 세면대랑 변기에 물 튀지 말라고 치는 커튼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뜯어가지고 제 취향으로 꾸몄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병기도 뜯어가지고 제 취향으로 커버 같은 거? 네네. 와, 그런 거에서 사소한 그런 그 저의 손길이 닿은 그런 거에서 만족감이 엄청 와서 저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 동안 온전히 내가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에 엄청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하긴 저도 꾸미고 이러는 거 약간 내 보금자리? 이게 되게 중요해서 진짜 쓸데없는 고민이긴 한데 제가 이제 방을 리모델링까지는 아닌데 그 구조를 좀 바꾸려고 좀 고민을 하는 중이거든요. 아 정말요? 뭐 침대 위치라든지 아니면 장롱 같은 걸 바꾸려고. 이거 알죠? 또 한 번 빠지면 그거 엄청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동영상도 찾아보고 막 뭐 데스크 테리어 막 이런 거. 그래서 진짜 또 쓸데없이 막 내 방에 지금 뭐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쓸데없이 계속 이걸 보고 있더라고. 저도 모르게. 그리고 또 하나에 빠져가지고 뭐 사이트 유명한 거 그런 거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꾸며놓은 집을 보면 또 약간 흔들려요. 너무 흔들려가지고 나는 이거다 이렇게 꾸며야지 또 이러면서 온갖 소품을 다 사죠. 감성템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서치 엄청 해가지고 감성템을 막 사서 모으는데 이거를 막상 내가 붙였더니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른 걸 또 사고. 맞아. 이런 과정 속에서 뭐 필요 없지만 있으면 예쁜 러그라든지 진짜 필요 없는데 패브릭 포스터 막 이런 거 아시죠? 맞아요. 그거를 살지 말지 어떻게 꾸밀지 말지 그냥 혼자서 약간 행복의 날에 뇌로 돌리는 거죠 그냥. 그쵸. 근데 저는 이런 쓸데없는 고민이 좀 좋아요. 시간이 좀 빨리 가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상 딱 제 방을 보는 순간 너무 지저분하다 싶은데도 그냥 이제 앞으로 꾸며질 내 방을 보며 하나 더 추가해보고 싶다. 저게 뭔가 향수 거치대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러면 사실 미니멀리스트 못 돼요. 저희는 이미 끝났어요. 생각부터가 이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저희 엄마는 버릴 고민만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필요 없는 걸 버릴까? 그래서 막 엄마는 이걸 버려야지, 다음 주에 이거 버려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나는 언제 뭘 사지? 언제 뭘 꾸미지? 이거부터가 아예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맥시멀리스트로 살다가 한 번씩 병이 와요. 무슨 병? 어떤 병이 오냐? 저 깔끔한 집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 보인다. 이 병이 오면 큰일이 나는 게 있는 걸 다 또 싸요. 버려요? 집에 있는 걸 다 모아서 버리는 건 너무 아까워서 한쪽 창고에 둬요. 근데 아시죠? 창고도 어떻게 보면 공간 활용도가 충분한 공간인데 내가 거기에 뭔가를 쌓아놓음으로써 쓸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또 사거든요. 그쵸. 이게 없는 줄 알고. 맞아.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부끄럽네요. 이거 아마 저희 엄마 아빠가 들으면 쟤 밖에 나가서 뭔 소리 하고 있나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자취에 대한 또 이 자취를 얘기하면서 하니까 또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이 크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뭐 사드린다고 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 또 뭐 산다 산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돼요. 방이 지저분해서. 뭐가 많죠? 뭐가 많으니까 집중이 좀 깨지더라고. 그래서 그때 하는 고민이 방 치울까가 아니고 나가서 공부할까? 집에서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거 하세요? 저는 하거든요. 저는 고민이 두 가지죠. 뭐예요? 깨끗하게 치우고 공부를 여기서 할까? 돈도 아끼고 여기서 할까? 내 공간에서 편하게 할까? 왜냐면 나가면 또 준비 과정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여기서 편하게 할까? 이 생각을 또 하다가 또 카페도 찾아야 되잖아 이제. 그쵸. 또 콘센트 있는 거 찾아야 되고 맞아, 맞아. 또 사람들 또 좀 공간이 넓어지니까 넓은 맞아. 공간 찾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이 또 가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씻고 깨끗하게 공부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또 침대가 있잖아 뒤에. 침대에 내가 누울 것 같은데 내가 의지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또 카페를 가야 되나 하는데 또 카페를 가려고 하면 카페를 가는 과정 안에서의 일련의 과정 중에 내가 약간 지치는 진 빠지는 그런 게 있죠. 그 고민하는 그 시간이 되게 길어요.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는 한 시간 하는데 고민은 두세 시간 하고 있으니까 맞아. 그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 진이 빠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공부 한 시간만 해도 한 세네 시간 한 느낌이에요. 나 오늘 너무 열심히 했다. 이러면서. 맞아. 사실 시간을 재보면 1시간 반 이런데 맞아. 준비를 하고 뭘 하는 과정 중에서 너무 그 고민이 길죠. 아 진짜 이게 집에서도 별것도 아닌 걸 이렇게 또 고민하고 있네요. 진짜 별거 아닌 건데 이거 다. 얘기하는데 너무 웃기고 약간 부끄러운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이제 좀 집에서 있는 고민들 좀 쓸데없는 고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또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맞아요.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막 던지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자 이렇게 접근해 볼까요? 매운 게 안 땡기면 안 맵고 밥 있는 건 어때요? 오늘은 밥이 좀 별로면 빵 있고 양식인 샌드위치도 마요네즈 케첩 마리나라 선택지는 많지만 결국엔 꼭 찾게 될 거야 이렇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매운 거 안 매운 거 빵이나 밥이나 면이나 떡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어려우면 이 노래를 불러보자 꽂히는 게 나올 때까지 배는 고픈데 이것저것 따질 게 많네 말이 쉽지 나랑 나 사이에 끝없는 신경전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오늘은 뭘 먹을지 고민할 때가 있지만 간단한 마음도 필요할 때가 있죠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이 시간을 기억해요 미련보단 웃음이 간단하고 즐거운 선택일 테니 내일도 만나요 네, 티키틱의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되게 신기한 노래인 것 같아요. 들으면서 너무 웃겨서 그러니까요. 계속 웃음을 참으면서 또 근데 고민을 할 때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선곡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였지? 음식 고민도 좀 얘기해봤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고민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고민하면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약간 미용, 뷰티, 패션 이런 고민들 무조건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 쓸데없이 고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약간 뭐냐면 약간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약간 밸런스 게임처럼 물어볼게요. 네. 좀 늦잠을 자요, 아침에. 대신에 못 꾸며. 아니면 예쁘게 꾸며. 근데 일찍 일어나야 돼, 막 새벽에. 한두 시간씩 이제 막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사실 저 아침마다 이 고민 매일 하거든요. 이건 아마
다들 하시는 고민이 아닐까. 머리를 감고 갈까. 드라이 샴푸로 대충 말리고 갈까. 저 가끔 그 생각도 해요. 학생분들은 아마 이제 모자를 써도 되니까 모자를 쓰면 진짜 시간이 확 줄거든요. 그쵸. 그냥 얹고 나가면 머리 안 감아도 되니까. 그쵸. 화장도 안 해도 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 코로나 시대에 들어오면서 마스크가 또 한몫했어요. 그 눈만 하는 화장. 아, 그쵸. 이제 편했는데 훨씬 단축이 되다가 시간 단축이 되다가 맞아요.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편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너무 부끄러운 냄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좀 제가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수혜 씨 어때요? 저는 이건 선택과 집중이죠. 저는 이건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그쵸.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다. 그러면은 일찍 일어나야죠. 어쩔 수 없어요. 맞아, 맞아. 근데 내가 덜 중요한 약속이면요? 뭐 공부를 하러 나간다거나 동네 친구를 만난다거나 혹은 이 친구는 좀 편하게 봐도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은 조금 편하게 입고 대신에 약간 꾸민 듯 안 꾸민 듯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왜냐면 너무 안 꾸민 느낌이 나면 좀 예의 없어 보일 수 있으니까 아, 나 오늘 안 꾸민 것 같지만 약간 내추럴한 느낌으로 컨셉을 정한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확인하는데요 사실 저는 웬만하면은 좀 차려 입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뭔가 꾸미고 제대로 뭔가 옷을 입고 꾸미고 나가면 하루가 그냥 뭔가 시작이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 저는. 아 근데 맞아 그것도 있어요. 저도 좀 늦잠 자가지고 대충 입고 막 나가고 이런 날은 약간 찝찝함이 있어요. 그쵸 뭔가 모른 부끄러움.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피곤해도 아침에 잘 하고 나가면 저녁쯤 되면은 또 이제 좋으니까 그냥 깔끔한 모습 그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좋긴 해요. 근데 그쵸, 그쵸. 아침에 사실은 이게 졸려서 그 잠 때문에 비범사. 계속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전 알람을 좀 여러 개 맞춰놓는데 저도요. 그때 이제 그거를 해요. 아 5분 더 자면 뭘 못한다. 아, 이런 그쵸. 거 있잖아요. 5분 자면은 내가 이제 머리 감기 포기 막 이런 것들. 약간 실눈 뜨고 시계를 보면서 27분? 그때 아, 3분을 더 자면 3분을 더 자면 화장을 다 못할 것 같고 아, 맞아 맞아. 3분을 더 안 자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을. 진짜 하루에 제일 고민 많은 데가 그때인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맞아요. 아, 어떡하지? 1분 더 자? 말아? 말아? 계속 이러면서. 그 졸려서 비몽사몽 무의식간에도 계속 생각을 5만 가지 생각해서. 진짜 많이 해요. 진짜 5분만 일찍 일어나서 빨리 머리 감고 준비할까? 여유 있게. 아, 맞아 맞아. 아니면 맞아. 좀 후다닥 뛰어가면서 화장을 좀 생략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거 진짜 많이 하면서. 그래서 약간 그것도 궁금한 게 이건 이제 아침에 우리가 거의 데일리 루틴처럼 하는 고민이잖아요. 어떤. 이런 거 이런 지금 거. 이런 것들이. 네네 맞죠 맞죠. 근데 이제 좀 시즌마다 여자분들은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겠지만 앞머리 내릴까 말까도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앞머리 내릴까 말까, 파마를 할까 말까, 단발을 해, 길게 해 뭐 이런 것들. 저는 일생이 고민인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이? 네. 제가 최근에 단발을 했는데요. 단발을 하기까지 그 고민한 시간만 2년이 걸렸어요. 2년? 제가. 왜냐하면 너무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스타일링 변화라. 그렇죠. 이게 대학생 때는 제가 내내 단발머리였는데요. 단발머리를 하다 보니까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단발이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칭찬은 많이 들었는데 단발을 하면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항상 똑같은 머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질리더라고요 저는. 근데 대신 단발은 시간이 단축되고 아침에 머리를 감아도 부담이 없죠. 그런, 짧아서 그쵸, 그런 금방 부담은 마르기도 하고 적은데 이제 제가 내내 그렇게 하다가 머리를 한번 기르고 나니까 그 기르기까지의 과정도 너무 오래 걸렸던 거예요. 아 맞아 오래 걸려요. 왜냐면 아시죠? 머리가 살짝 길어지면 그 예쁜 느낌의 단발이 없어요. 아, 저 단발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약간 거지존이라고 흔히들 말씀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애매한 길이 있잖아요. 그쵸 그 구간이 되면은 아 머리를 너무 지저분해 다시 잘라? 기르기 너무 애매한데? 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 지금 기장까지 왔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길러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되게 고민하는 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르면 확 자르고 또 길면 거기서 길러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거기가 거지존이 아니고 고민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존. 네, 그래서 그 구간을 딱 지나면 머리 기르는 게 한층 수월한데 제가 또 머리를 기르기까지 한 1, 2년이 걸렸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머리를 다 기르고 살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스타일링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를 잘라볼까 다시 한번 분위기 전환을 줘 이렇게 했는데 또 자르면은 또 항상 고민이 괜히 잘랐나 이 생각을 하니까 있어요. 또 고민을 엄청 잘랐죠. 그래서 자르고 나니까 또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행히 지인분들께서 너 단발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고마운데 또 옛날 사진을 보면은 머리 긴 머리가 때? 또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끝이 없다. 그쵸. 시즌마다 모든 분들이 다 고민하는 부분 아닐까? 아,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건 확고해요. 긴 머리. 긴 머리. 네. 저는 예인 씨의 단발을 본 적은 없기는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말했잖아요. 귀차니즘이 되게 심하다고. 음식도 대충 먹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도 좀 약간 이거 저의 그냥 좀 그런 거지만 좀 살짝 짧게 잘라놓고 그 고민존 살짝 아래 잘라놓고 쭉 길러요, 그냥. 아, 한 번에 그냥 싹 자르고 주르륵 기르고 근데 대신에 막 단발과 장발의 고민은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미용실 가서 한번 자르고 저는 그래서 미용실을 1년에 몇 번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죠? 가요. 단발을 하면 오히려 미용실 갈 일이 되게 많아요. 자주 가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이 그래서 달에 한 번씩 가시잖아요. 그 짧은 머리를 유지해줘야 되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기를까? 아니야, 이 정도면 지저분하니까 잘라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항상 하게 되죠. 전 그래서 그냥 기르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근데 의외로 장발이 머리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머리가 항상 기니까 잘 빗기만 하면 되는. 진짜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생머리 되게 관리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일 편해요. 말리고 잘 말리고 빗질 해주면 끝이라서. 그렇죠. 근데 단발은 오히려 막 머리가 처음에 말릴 때 짧으니까 뻗치지 않으려고 되고. 뻗치지 않게 잘 말려야 되고. 그러니까요. 이게 더 손이 많이 간다니까요. 보면은. 그렇죠. 뭐 단발은 또 스타일링에 한계가 있으니까 매일 고민하게 되죠. 이 단발 짧은 머리 안에서 어떤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까? 반묶음을 할까? 아니면 꽁지 머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머리를 살짝 S컬을 줄까? 그냥 C컬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니까 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아 그런 것도 있잖아 또 지금 좀 시즌 아니지만 겨울 되면 우리가 코트 입을까 패딩 입을까 이거 제가 작년 겨울쯤에 그 뉴스에서 약간 좀 재미있는 기사로 봤어요. 크리스마스에 코트를 입어야 할 것인가 패딩을 입어야 할 것인가 이런 기사가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하나 봐요. 이게 솔직히 별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근데 저는 고민되는 거 좀 이해되거든요. 아, 저도 사실 이해돼요.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겨울이 되면은 예쁘게 나가고 싶은데 옷을 다 예쁘게 입었어요. 근데 밖에 날씨가 너무 춥대. 엄마가 너 지금 코트 입으면 얼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엄마 공유했다. 우리 엄마도 그래요. 너 코트 입으면 얼어 죽는다. 따뜻하게 입어. 아우터 따뜻한 거 입어라. 패딩 입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패딩 입으면 따뜻한 거 알아요. 알죠. 그치만 내가 오늘 없어. 이렇게 예쁘게 입었는데 예쁘게 화장까지 했는데 여기에 패딩을 얻는 순간 뭔가 스타일링이 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그럴 때 고민하죠. 아 그냥 오늘 추워도 부들부들 떨면서 너도 코트 입을까? 그럼 내가 오늘 완전한 스타일링을 한 것 같은데 아 아니면 그냥 겉에는 어차피 실내에 들어가면 어차피 벗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이건 또. 포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때 그 기사가 크리스마스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별한 날은 아, 더 그쵸. 고민이 돼요. 그니까 만약에 그냥 평상시에 뭐 월요일 화요일이다 춥다 아 패딩 입지 근데 뭔가 무슨 날 스타 뭐 그쵸 뭐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아니요, 명절 뭐 아니면 어떤 명절 명절은 약간 웃기긴 한데 기념일 뭔가 특별한 친구 생일 막 이런 거에는 전 아무래도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안에 경량 패딩을 껴입는 한에서도 경량 패딩 코트를 입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예인 씨도요? 아 일단은 왜냐면 사진 찍으니까 그쵸 사진 예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아 은근 많네요. 이런 좀 패션 고민들이 많아요. 사소한데 많죠.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 좀 미용 얘기 뷰티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Wonder Wonder County Stars 밤하늘의 펄
눈물 조심 일러노에 낮 일반성에 나 피만 토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도는 my grandfather 요양병원 가시던 날이여 대성 통곡하며 인사 코로나 바이러스 면회 못 간대 fuck covid 이제 할아버지 몸값 비싸 좋은 약 좋은 날 좋은 삶 좋은 것만 다 한대 모아 해드려야 하지 교회 손잔 서울대는 아니어도 곧 잘 살아 이 새파란 너무 걱정 마 이제 당신의 자식까지 사장 만들어 이게 나의 각오 yeah counting stars 밤하늘에 펄 배로 된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counting stars stars 밤하늘에 펄 배로 된 you Louis Vuitton you Louis Vuitton yeah yeah letter to my stepfather 기억나나요 내가 대학 갔을 때 축하한다며 주신 100만원으로 난 시작했어요 내 세상을 나가 상가 가서 야마하 스피커로 14만원짜리 마이크 사고 그때 우리 가족 잠실 살던 때 그때만 해도 내가 아저씨라고 아빠를 불렀던 때 But you really think I'm real for the now 지금 눈물 참느라 비움됐어 난 얼마 전 친구 아버지 사진 앞에서 그 상실감을 조금 체험했어 난 오늘 내 별이 몇 개 떴는진 모르지만 one thing that I know 아버지의 편지가 더 많았지 yeah. 강원도의 별들보다도 I'm counting stars, stars 밤하늘의 pearl Let it drop.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Your Louis Vuitton Back to cat I'm counting stars, stars 밤하늘의 pearl Let it drop. Better than your Louis Vuitton BO의 카운팅 스타 듣고 오셨습니다.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어텐션 나우 김예인의 고민 세탁소입니다. 오늘은 좀 사소하게 쓸데없는 고민들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습니다. 4부에서는 조금은 나름 진지한 쓸데없는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조금은? 진지한? 진지한? 고차원의 쓸데없는 고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또 고민을 했네. 무슨 고민이 쓸데없는 고민이고 좀 고차원일까라고 고민을 해봤었을 때 이거 있잖아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 한숨 정말 나오죠? 달에 한 두세 번 이상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있어요. 물론 저는 주변에 이렇게 지인이 많지 않지만 유독 한 달에 몰려있거든요. 꼭 제 그래요. 이번 달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이번 달에 유독 생일... 인 친구들이 있어서 좀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친하면 당연히 챙겨주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건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락은 뜸한데 이제 그 메신저 앱에 생일이라고 좀 뜨잖아요. 아 그쵸. 아 나 그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인 씨 같은 경우에는 생일 알람을 아예 꺼두시잖아요. 전 아예 꺼놨어요. 저는 이제 예인 씨의 지인이니까 생일을 챙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알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은근 제 생일 찾기 어렵게 해놨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이제 막 뭐 소셜미디어에도 제 생일 다 지워놔서 아마 보기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가까운 지인이다 보니까 직접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는 되려 나 생일이다 막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나 며칠 남았어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는데 약간 뭔가 그 메신저 앱에 저도 뜨거든요. 이제 뭐 며칠 남았습니다. 계속 떠 있더라고요, 이게. 아, 네, 네, 네. 그럼 이게 선물을 줘야 되나? 연락은 할 수 있지만 선물 유무 때문에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그런 고민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되게 배려심이 깊으시다.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 그 선물을 주고받는 건 조금 부담스러워요. 선물을 그쵸. 주고받는 거. 그냥 제가 좋아하는 몇몇 번은 제가 챙겨 드리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 분들은 제가 먼저 연락해서 생일 축하한다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선물을 드리는데 그런 거 제외하고 막 기프티콘 주는 거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전 오히려 선물은 진짜 정성이 들어가야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 진짜요? 뭔가 아, 저는 기프티콘은 좋은데 자주 써가지고 요새 트렌드 자체가 약간 기프티콘으로 뭘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사전에서 뭔가 쓸 수 있는 문화가 많이 변했어요 그런 거를 많이 선호하시던데 그게 편하기는 하죠 편하고 실용성이 있는 것 들도 많긴 한데 맞아요. 오히려 실용성 없고 겹치는 선물도 진짜 많잖아요. 베스트 안에서 뽑으니까 다 맞아요. 금액대도 대표적인 게 핸드크림 아닐까 싶어요. 핸드크림 막 립스틱 고가 립스틱 아시죠? 맞아요, 맞아요. 전 너무 아깝더라고 그게 제 친구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예, 왜냐하면 그런 거 물론 내가 돈 주고 사기는 조금 아까운 물건일 수 있죠. 그냥 대충 저렴한 가성비 브랜드 써도 되니까 근데 그치. 이렇게 선물 받으면 고맙고 좋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선물이 그 생일날 너무 몰려서 들어오니까 막 립스틱만 다섯 여섯 개 맞아요 막 맞아요 핸드크림만 여섯 개 이렇게 받으니까 그 맞아 있어요 진짜 필요한 그거. 거는 한두 개밖에 필요 없는데 여러 맞아. 개를 받으니까 이거를 고맙긴 한데 너무 이 친구들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약간 어쩔 때는 이런 게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적에나 생일 선물 받고 이런 게 되게 좋았는데 좀 성인이 되고 커가면서 이게 솔직히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쵸. 다 챙기기도 그렇고 그때마다 뭘 줘야 될지도 너무 고민이고 친분도 약간 단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완전 가까운 맞아요, 친구 맞아요. 있고 이게 그렇게 나누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런 게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기프티콘 문화가 이해가 되지만서도 그것도 또 그런 게 만약에 뭐 커피를 한 잔 주면 나도 커피 한 잔을 줘야 되나? 아니 뭐 케이크까지 같이 줘야 되나? 막 이런 것들 있죠. 맞아요. 뭔가 금액을 맞춰주자니 너무 쪼잔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 준 건데 내가 너무 금액을 따지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도 다 돈이니까 맞아요 조금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있죠 약간 축의금의 개념과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실 기프티콘 문화가 없으면 그냥 차라리 축하한다고 끝나면 될 것을 이게 한번 주고받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스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쵸 내가 내 생일 때 이제 받은 거는 나도 돌려줘야 되니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 친구의 생일이 되면은 뭘 줘야 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또 가끔은 제가 그 알림이 그 생일인 친구 알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간혹 제가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고의는 아닌데 근데 그럴 이제 수 있어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예를 들어서 선물도 챙겨주고 축하도 했던 친구야. 그럼 막 너무 미안하잖아요. 아, 그니까요. 그니까 이거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건 너무 더 민망해서 막 내가 못 봤다 이렇게 막 해명 아닌 해명을 하면서 진짜?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어떨 때는 간편해져서 좋다 싶고 어떨 때는 이게 이런 문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나도 그냥 알림 끄고 적당히 친한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생일 파티하고 그냥 끝낼까 난 식사 정도가 맞아요. 좋은데 싶기도 그래서 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안 주고 안 받았으면 좋겠어 귀찮아서 맞아요 이게 처음에 어릴 때는 생일 선물을 몇 개 받냐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아기 때니까 지금은 이제 간단한 인사말과 그리고 더불어서 뭐 식사 자리? 밥 한 끼 사고 맞아요. 이런 게 더 소중하고 좋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또 쓸데없는 선물 주기까지 막 유행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터넷에서 맞아요 목록 보셨나요? 아니요 쓸데없는 선물 뭐 호피무늬 속옷 이런 거나 그리고 뭐 비눗방울, 공주 세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저 그런 것도 봤었는데 뭐였지? 무슨 그 이제 공사장 같은 데 가면은 네네. 이렇게 쳐놓는 가림판? 막 같은 거 있잖아요. 공간 분리하는 그런 가림판.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런 것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알죠? 막 닭발 모양 양말. 이런 쓸데없는 거. 귀엽지만 정말 쓸데없어서 내가 오늘 웃고 안 쓸 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많은 분들이 생일 선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쵸, 그쵸. 왜냐면 또 친한 친구는 매년 줘야 되니까. 그쵸. 친한 친구는 근데 저도 제가 달력에 기록을 해놓고 저도. 저는 챙기는 편이거든요. 아, 이 친구 생일 막 되기 전부터 그 친구는 기억도 못하고 있는 자기 생일을 야, 너 생일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챙기고 맞아요, 막 이러는데 맞아요. 막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막 서치도 막 해보고 이러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친분이라고 하는 것도 내 기준과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주관적인 영역이어서 맞아요.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생일 선물 고민 얘기해봤는데 우리 뭐 한 개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해볼까요 우리? 운동. 운동? 사실 저는 이거 아직도 고민이에요. 운동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운동해야지. 아 그쵸. 이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해 못하시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거의 스포츠맨 근육질이거든요. 그쵸, 그쵸. 국가대표예요. 어. 제 고민으로는 왜냐하면 매일 아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 이거 해볼까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어렵죠. 이게 시작이 정말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막상 시작하면은 또 열심히 하는데 이게 시작까지의 과정이 너무 진빠지다 보니까. 선수 운동하세요 지금? 저는 최근에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원래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 다이어트의 목적도 있었고요. 또 체력을 좀 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항상 해야지 약간 일상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다이어트의 목적이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헬스,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새 제 주변의 지인분들 보시면은 운동을 뭐 좋아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을 해야 하니까 조금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걸로 고민합니다. 무슨 운동을 할까? 그쵸. 어떤 운동을 할까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제 뭐라고 해야 되지? 체형과 그 근육량 이런 것까지 하면은 사실 저는 헬스가 맞는 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의원에 갔었을 때. 네네. 그래서 아 그럼 또 무슨 운동을 할까? 맞아. 또 서치하면서 또 한 달이 가고. 그쵸. 서치하면서 한 달 가고 또 예를 들어서 헬스로 종목을 정했다고 해도 어떤 헬스장에 갈 것이냐. 아 그쵸. PT를 맞아요. 받을 것이냐. 단체 PT를 것이냐. 받을 것이냐. 맞아요. 혼자 할 것이냐. 아니면 집 밑에 있는 헬스장을 갈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진짜 그. 아, 그냥 하면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긴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서 요새 뭐 주변 분들 테니스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테니스를 한번 해볼까 고민 중이신가요?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인 씨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와 함께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이거 살짝 또 고민을 해서 우리 다음에 시작을 하면 여기서 또 알려줘요. 좋아요. 했다고.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언젠가 저희가 오프닝 때 저희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그 고민의 끝이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하면 좋겠어요. 종착역 약간. 그래서 오늘 이제 진짜 쓸데없는 고민들 얘기 많이 나눠봤잖아요. 진짜 잡담을 많이 했죠, 사실 오늘. 그쵸,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이게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구나. 뭔가 공감대 유지도 되고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쵸, 되게 그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요새 유독 누워서 혹은 멍하니 있을 때 별거 아닌 고민들을, 별거 없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생각이 가지를 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들도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부러라도 걱정을 좀 뿌리쳐보려고 했는데 마음같이 쉽지 않았는데 오늘 예인 씨와 함께 그리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많이 웃게 되고 생각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너무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민 있으면 마구마구 들고 고민세탁소로 놀러오세요.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고민세탁소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솔의 슬로우 듣겠습니다.
go slow, slow. Take it slow.